한국전쟁이 발발한 지도 벌써 69년. 1953년 휴전협정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그동안 기나긴 세월을 분단국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으로 나아가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시간들.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하나 되어 통일을 꿈꿔본 시간. 여러분, 아무도 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으면 통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탈북민들이 좀 많이 생각하고 있죠? 네? 안전한 방법이 아니라 다 위험한 방법이에요. 한 발 한 발이 다 위험하고 특히는 목숨을 걸었다는 점. 또 고통받는 사람이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기술력도 발전하고 지원력이 높아지겠고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에 힘써주신 많은 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늘에서 눈물을 흘려주실 것 같습니다. 멋있다!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만 꿈꾸었던 2박 3일간의 기록. 지금부터 평화와 화합을 향해 내디딘 우리들의 첫걸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